전지훈련의 메카 창녕, 부곡 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인조 5구장 고등부예선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곧 전반전이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라색 유니폼의 전남광양여고,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경기 오산 정보고가 위치하겠습니다. 정보가 공 잡았습니다. 빼앗아내는 과정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측면 연결. 광양여고 달려갑니다. 열렸습니다. 공간 열렸고 박스 근처에서 1대1 경합! 골! 들어갑니다. 조혜영이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1대0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는 광양여고입니다. 센터서클 중앙에서 네, 이 장면이죠. 한 번에 공 뚫어놓고 박스 근처까지 들어가서 거의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 조혜영 선수의 모습에 발끝에서 선제골 터져나왔고요. 김윤서 오른발 길게 붙여봅니다. 높았습니다. 헤더 그대로 박스 안쪽까지. 굴절된 공은 다시 한번 오른발 헤더 높게 떴습니다. 김윤서 선수 작년 여왕기에서 역시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팀의 승리에 기여하고 싶은 김윤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길게 붙여봤습니다. 헤더! 골! 들어갑니다! 전반 17분 만에 1대0에서 1대1로 1회 균형을 맞추고 있는 오산정보고입니다. 아, 그대로 코너킥 역시 방금 말씀드리자마자 헤더 집중력 있게 바라보면서 끝까지 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남승은 선수였습니다. 네, 오른발로 길게 붙여봤고 아 이쪽에서 헤더로 그대로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남승은 선수 수신호를 살짝 보내면서 오른발로 길게 붙여봅니다. 직접 골대 노렸습니다만 주어진 골키퍼 나와서 정확하게 받아냅니다. 그대로 코너킥 길게 붙여봅니다. 헤더 다시 한번 헤더 그대로 해도 세 번 우당탕탕 가정 가운데 그대로 들어갑니다. 골이 됐습니다. 오선 정보고 그대로 2대1까지 만들어냅니다. 네, 이번엔 또 정은서 선수의 골이고요. 와, 전반 26분 만에 현재 2대1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오선 정보고인데요. 우당탕탕 상황 가정 가운데서 헤더 다시 한번 헤더 아 골키퍼가 잡지 못했을 때 그대로 집중력 잃지 않고 오른발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정은서 선수였습니다. 오늘 오산정보고에 또 한 골을 만들었던 남승은 선수 오른발로 멀리 바라봤습니다. 헤더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오산정보고 박스 근처까지 왼발 슈팅 아 그대로 한번 날려봤습니다만 네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아 몸싸움 치열했고요. 휘슬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깊게 찔러봤습니다. 그대로 뚫었습니다. 오른발 슈팅. 아 그대로 굴절되면서 네 지금도 또 한 차례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광양여고 지금 또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광양여고 달려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우당탕탕 상황에서 네 지금은 또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우선 또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주한빈 왼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결국 2대2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양여고 오늘 경기 아직까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보지 않고서는 오늘 경기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왼발로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안예인 골키퍼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오른발 길게 붙였습니다. 살짝 높게 뜬 공 그대로 지금은 또 굉장한 선방이 한 차례 나왔어요. 공격권 넘어왔습니다. 광양여고 달려갑니다. 광양여고 왼쪽 연결 그대로 골키퍼 제쳤습니다만 네 수비병 나와 있었습니다. 빠르게 클리어하는 과정 가운데 슈팅 네 다시 한번 연결됐습니다. 공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높게 뛰었습니다. 골포스트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세 번째 공 살아있고요. 지금은 또 세 번째 위기까지
끝까지 수비를 하면서 안예인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두드려봤습니다만 현재 2대2로 양팀의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팀의 진영을 바꿔서 위치했고요. 후반전 이렇게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팀의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에 전남 광양여고, 화면 왼쪽에 경기 오산 정보고가 위치하겠습니다. 가슴으로 받은 공 정면으로 깊게 찔러줬습니다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대로 공 굴절되면서 빼앗아냈고, 정보고 왼발 슈팅! 어우, 길게 높게 위협적인 슈팅 한 차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또 이주하 선수였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또 광양여고가 공 잡아냈습니다. 오른발 낮게 연결된 공,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 낮게! 그대로 안예인 골키퍼 또 한 번 잡아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원 싸움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오선 정보고 공을 빼앗아냈고 그대로 역습 기회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달려갔습니다. 장서영입니다. 장서영! 슈팅 만들어봤습니다만 그대로 안정적으로 주어진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공 잡아놓고 정보고 치열하게 몸싸움하면서 열렸습니다. 그대로 달려갑니다. 박스 근처까지 낮게. 아, 조금은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장서영 선수였는데 왼발로 왼쪽 바라봤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두 명 사이 세 명까지 제쳐내면서 왼발로 한번 높게 찔러봤습니다만 살짝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쪽 기회 찾아왔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막아냈습니다. 그대로 조현빈! 지금은 또 골포스트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공 아직 살아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굴절되면서 그대로 거둬납니다. 광양여고 공격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왼발 연결됐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슈팅하고 조현빈! 골! 들어갑니다! 후반전 76분 만에 드디어 3대2까지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광양여고입니다. 조현빈 선수가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조망하면서 결국은 3대2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광양여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지금 안예인 골키퍼를 맞고서 굴절된 공을 끝까지 집중력 있게 지켜보면서 최한빈 선수가 세 번째, 아주 귀중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습니다만, 네, 지금은 또 위예빈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오산정보고와 전남광양여고, 전남광양여고와 경기 오산정보고의 맞대결은 결국 광양여고의 3대2로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